자, 지문에서 좀 어려운 구문을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법을 내거나 학교에서 서술형을 많이 내서 좀 걱정되는 분들은 꼭 이 강의를 꼭 들어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맨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는 문장을 해석해 드리고 싶은데 100% 동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get multiplied입니다. get multiplied는 get plus pp니까 되어지는 것으로 수동태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배가 된다 라고 해석이 되는 점이죠. 앞에 있는 whatever부터 출발하는 문장입니다. whatever bias는 어떠한 편견이건 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whatever부터 출발하는 문장은 whatever란 녀석이 명사절을 이끄는 바로 복합 관계 대명사로 쓰여졌죠. 그래서 whatever bias는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건 정도로 해석이 되고 이 녀석 안에 문장이 may have란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어인 것이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건 무엇으로서 개인들로서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혹은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건 간에 그것이 get multiplied 해석은 여러 배가 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여러 배가 되어진다면 왜 여러 배가 되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when they discuss 라고 하는 어떤 사항 어떤 조건입니다. 그들 이 사람들이 discuss 타동사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그룹으로서 토론할 때가 됩니다. discuss란 동사는 해석해보면 뭐뭐에 관하여 토론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죠. 근데 뭐뭐에 관하여 토론이 할 때는 뭐뭐에 관하니까 about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그냥 타동사 즉 뒤에 목적어를 바로 받아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해석과 영어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discuss는 그 단어 안에 about을 갖고 있는 단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목적어 discuss things, discuss issue, discuss debate 뒤에 있는 목적어를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좀 더 한번 법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룹으로서 함께 사안에 대해서 토론할 때는 여러 배가 되어진다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편견과 편견이 합해지면 거대한 편견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핵심적인 지문의 문장 해석을 좀 더 추가로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